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션마 리액션 비디오 제가 올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비토가 이끄는 오션마. 그때 오션마의 멤버이자 랩비엣에 출연했던 래퍼가 있습니다. 바로 윌리스틱이라는 래퍼인데 이분이 3월 11일 날 싱글이 나온 게 있어요. 마이라고 이렇게 있던데 해석해보니까 구름이더라고요. 이 곡이 리액션 비디오 요청들이 좀 꾸준히 계셔서 이번 시간 이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뮤직비디오가 아니고 오피셜 비주얼라이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거의 뮤직비디오의 느낌과 같아요. 아, 바이브가 너무 좋아요. 바이브가 너무 좋고 가사가 올려져 있길래 해석을 해보니까 가사가 진짜 시 같아. 가사를 정말 잘 썼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녀를 마치 잡을 수 없는 구름인 것처럼 해석을 했더라고. 그런 표현들이 좀 멋있지. 많이 멋있죠. 게다가 여기서 가져오는 그 특유의 그 바이브들이 여기서 느껴질 수 있는 약간 R&B스러운 바이브들이 또 저를 굉장히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윌리스틱의 마이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곡이 너무 좀 블루지하고 좋아서 아마 저도 듣는 순간 그냥 취한 것처럼 감정이 그렇게 변해 있을지도 모르겠어. 일단 음악을 들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런 거를 한국에서 들으면 이 생각을 많이 하지. 한강에서 듣기 좋은 음악. 가사의 느낌도 그렇고 딱 여의도 한강공원의 바이브에 가장 적합한 곡이에요. 아, 미쳤다. 벌써 이미 치킨 먹으면서 노을을 보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을 했어. 비주얼라이저 영상도 멋있어요. 오. 아, 하늘 봐. 그치, 이 곡에 아름다운 석양이 있는 하늘이 반드시 필요했어. 와.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석양 사진들보다 이 사진이 훨씬 아름답다. 여기 장면들이 아름다워. 아, 바이브 너무 좋아. 코로나 때문에 한강을 갈 순 없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한강을 가게 된다면 이 곡을 듣겠습니다. 진짜로. 오. 이미 한 소주 두 병 마신 것 같은 취한 감정이 머릿속에 느껴져. 솔직히 좀 발라드 음악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이런 바이브에서 느껴지는 그런 사랑의 감정 있죠. 아, 나 이런 거는 너무 만족스러워. 아니, 비주얼라이저를 찍으랬더니 거의 뭐 예술작품 같은 거를 만들었어.
지금 저 녹화하는 시간 자정 0시 32분이에요. 아, 오늘 이거 촬영할 무드에 딱 맞는 시간이지. 여기 작곡에 허리킹이라고 되어 있는 프로듀서가 만든 것 같은데, 어,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 석양 여기 모습을 너무 멋있게 보여준다. 야, 어쩔 거야, 이 감정. 어, 맞아. 이런 느낌이지. 이런 하늘이지, 이런 하늘.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 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한국에 여행을 왔다 가셨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살고 계시거나, 그런 베트남 분들이 계시면 아마 서울을 분명히 와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도 여의도 한강공원 같은 경우 뷰가 너무 좋아요. 특히 석양지일 때 그 뷰가, 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거기다가 이제 피크닉을 가죠. 이제 뭐 도시락은 싸들고 갈 필요가 없어. 배달로 주문해서 시킬 거니까. 그러면 보통 치킨하고 맥주를 많이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치킨하고 맥주가 딱 와. 블루투스 스피커로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딱 틀어요. 그리고 치킨을 먹으면서 한 오후 5시쯤, 6시쯤? 그때 딱 하늘 딱 보면 이런 색의 하늘이 딱 펼쳐져요. 맑을 경우에. 아, 그러면 그 감정이, 아, 진짜 뭐 돈 주고 못 사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만큼 이 곡은 그냥 제가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떻게 내가 즐기면서 이 곡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었어. 한강이지. 이건 딱 한강을 위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그리고 저는 이 윌리스틱이라는 아티스트의 그 바이브 있죠. 되게 또 뭔가 발라틱하고 R&B하고 힙합, 뭔가 여러 가지의 장르적인 바이브들이 다 느껴지면서, 뭔가 그 이 석양지나 하늘의 비슷한 색깔과 비슷한 그런 바이브들을 끝났어. 어, 끝내줬어 진짜. 야, 이런 곡들이 떡상을 해야 돼요. 조회수가 20만 6천회가 지금 되고 있는데, 야, 이거는 좀 저평가된 것 같아. 언더레이트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었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사실 제가 아까 발라드 음악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좀 개인적인 취향이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힙합이나 R&B 이런 바이브들이 섞이면서 뭔가 사랑의 감정을 발라드 같은 가사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런 가사들은 오히려 전 부담 없이 잘 즐길 수가 있거든. 싱잉 랩을 표현하면서 뭔가 자신의 어떤 솔직한 감정들을, 뭔가 이런 세련된 느낌이 아니라 좀 솔직한 마음으로 약간 표현하는 벌스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주얼라이즈의 분위기랑 딱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